많은 출전 기회를 받지 못했던 선수들이 오늘은 일단 선발로 좀 상당수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일정상으로는 마지막 경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 팀으로서는 가장 수월한 경기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이델 패스가 연결됐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슛!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휘슬. 누가 찰까요? 갑니다. 슛! 떴습니다. 본인의 몸 상태를 뭐 끌어올리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경기의 템포 자체가 상당히 빠르고요. 네. 두 팀 모두 수비보다는 일단 공격에 확실히 좀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도 옵사이드. 빠져나가면, 아, 지금은 근데, 네. 아슬아슬했는데요. 나이지리아도 이제 마지막 경기고요. 얻어갈 수 있는 것은 얻어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승우 선수가 밀어졌습니다. 이현규가 달려들어가는데요. 태클로 끊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이현규. 그리고 오, 좋은 개인기를 보여주고 있는 이승우 선수입니다. 이승우가 좋은 발자간을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만 그 다음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거구를 또 피해갈 수 있는 네. 그런 기량을 보여줄 수 있고요. 이승우가 찔러주었습니다. 그리고 따라 들어가는 백승호 선수인데요. 골키퍼 나왔습니다. 두 명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빠져나왔는데요. 이승우가 따냈습니다. 그리고 백승호 이승우를 봤습니다. 자, 왼쪽입니다. 이승우 선수입니다. 네. 이승우의 터닝. 왼쪽에서의 프리킥 다시 갑니다. 백승호 네. 떴습니다. 백승호. 네, 이번에는 속도도 아주 괜찮았는데요. 예, 무섭게 감겨 들어갔습니다만 네. 월드컵을 준비하는 성과를 내야 되는 대회에 나가는 팀인 만큼 수비 라인이 높고 하다 보면은 역시 동료 선수들이 많이 해줘야죠. 자, 백승호입니다. 자. 그리고 옆쪽을 봤습니다. 이승호. 여기서 좀 늦었네요. 자, 패스를 넣어주기는 했습니다만 볼 처리를 하기에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네. 앞쪽으로 걷어내고 있습니다. 자, 달라붙었어요. 그리고 공을 뺏어오고 있습니다. 엄원상 선수입니다. 엄원상 내줬고 백승호. 하지만 볼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자, 백승호에게 절호의 찬스가 걸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기회는 살아있습니다. 이승우가 밀어줬고요. 골 키퍼까지 가기 전에 지금은 오부 선수가 막아냈습니다. 반대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등을 지면서 지켜주고 있습니다. 수비 선수 3명 그리고 그 사이로 골을 빼내고 있습니다. 역시 이승우 선수입니다. 하지만 막아내고 있는 나이지리아. 한찬희 중앙으로 장재원 선수가 밀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승우입니다. 이승우가 좁은 공간을 잘 뚫었습니다. 왼쪽! 예! 골입니다. 엄원상의 선취골. 대한민국이 전반전 끝나기 전에 1대0 스코어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엄원상 선수가 본인이 공 잡았을 때 역시 마무리 지려고 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좋았어요. 예. 자, 결국 세차게 두들긴 끝에 뚫어냈습니다. 이승우 선수의 돌파에 이어서 어시스트 정말 멋있었습니다. 네, 중앙을 뚫고 가면서 상대 수비를 가운데 많이 몰아놨고요. 엄원상 선수가 첫 터치했을 때 첫 터치를 이제 앞쪽으로 잘 밀어놨죠. 예, 걷어냈습니다. 치더라 몰고 나갑니다. 이승우입니다. 이승우가 들어갑니다. 이승우의 패스. 자, 맞고 골짜기 됐고 옵사이드가 아닙니다. 왼쪽 측면입니다. 찬스입니다. 반대편에도 있어요. 슛! 막혔습니다. 네 번째 골은 터지지 않습니다. 네. 뭐 이렇게 된 이상 골까지 한번 넣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선택은 어떤 선수일까요? 갑니다. 이유현 차지 않고 이승우 내줍니다. 이승우! 네. 이승우의 날카로운 프리킥. 네. 자신이 직접 골 욕심을 내봤습니다만 크리스천 골키퍼가 막았고요. 뭐 일단 나이지리아 축구협회 쪽에서는 이 선수들에게 경험을 쌓기 위해서 파견을 했고요. 이승우 선수가 들어갑니다. 이승우입니다. 그리고 좋은 패스가 들어갔는데 지금은 옵사이드군요. 좀 앞에 나가 있었네요. 네. 네. 볼까요? 여기서는 정말 아슬아슬했던 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빼주는군요. 장재원 선수를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승우 선수도 불러드리고 여기까지네요. 예. 자, 장재원과 이승우 두 명의 선수를 한꺼번에 교체를 하고 있는 정정용 감독입니다. 이승우 선수 역시 오늘 경기도 멋진 볼 터치를 보여주면서 팀의 첫 번째 골을 어시스트했습니다. 네,